이제부터는 참을 수 없습니다. 참지도 않겠습니다. 인간이라면 짐승도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었다면 차마 하지 못할 폐륜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. 자유한국당 차명윤과 정진석 의원의 망언은 우리를 돈만 밝히는 개돼지 취급을 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 출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저급하고 추악한 망발이고 쌍스러운 욕설입니다. 두 번 다시 쌍스러운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못하게 저들을 꼭 막고 처벌하십시오.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요구합니다. 차명진, 정진석 두 명의 징계 결정이 당신들의 참여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정진석에 대해서도 국민 고소,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해서 다음 주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 차명진, 정진석을 제대로 처벌하라! 향후 모든 법적 조치들을 다 가할 것이고요. 형사적으로는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. 100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들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.